안녕하세요, 팬크래프트입니다. 오랜만에 리뷰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광고 아니고 내돈내산입니다. 그동안 글씨만 너무 올린 것 같아서 다시 이제 팬 리뷰를 하나씩 해보려고 해요. 리뷰 영상 요청도 많았거든요. 그동안 문구점 오픈한 거 자리도 잡고 하느라고 글씨 영상 외에는 다른 거는 엄두도 못 냈었어요. 이제 문구점 자리도 어느 정도 잡혔고 다시 리뷰 영상을 조금씩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볼펜도 되게 많이 쓰는데 볼펜을 리뷰할 때마다 항상 전 색상을 다 사서 보여드려 해야 할것 같은 그런 강박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물론 전 색상을 다 사서 잘안 쓰는 색깔까지 리뷰해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금전적인 여건도 안 되고 대부분은 검은 색깔 위주로 보시더라고요. 한 종류의 모든 색상을 사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검은 색깔 펜 위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것도 가장 많이 쓸 검은색이잖아요. 이번에 리뷰할 펜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파일럿에서 나온 프릭션이라는 펜입니다. 이미 많이들 쓰고 계시죠? 한마디로 설명하면 지워지는 볼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진짜 혁명 같았는데 이것도 이제 나온 지가 시간이 거의 한 10년은 된것 같아요. 만약에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처음 지워지는 볼펜을 쓴 거는 유니 아시죠? 시그노랑 제트스트림으로 유명한 회사? 거기서 팬텀이라는 볼펜이 있었어요. 지워지는 볼펜이라고 해서. 그 볼펜은 뚜껑 전체가 고무 재질 같은 거여가지고 쓰고 나서 틀리면 뚜껑으로 문지르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팬텀은 조금 자국이 남더라고요. 깔끔하게 지워지는 느낌은 아니고 아주 진한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를 지우개로 지웠을 때그 정도? 약간 남아있는 거 아시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캡에 있던 그 고무 지우개 색상이 종이에 조금씩 묻어나더라고요. 갈려가지고. 지워지는 볼펜이라 해서 직구해가지고 샀는데 너무 실망해서 한동안은 그냥 쓰던 시그노나 제트스트림만 썼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자주 가던 여고 앞에 문구점이 있어요. 여학생들이 펜을 좋아하니까 여고 옆에 문구점을 일부러 갔거든요. 규모도 좀 크고 사장님이 이런 신상품이나 이런 거에 되게 빠삭하셔가지고 갔는데 이거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새로 나왔다고. 그래서 써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당시에는 디자인이 이게 아니었고 약간 더 뚱뚱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볼펜 정도 사이즈였습니다. 얘는 아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시그노 스타일핏이라고 있어요. 되게 가는 거. 그거를 의식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팬텀도 그렇고 프릭션도 그렇고 처음 썼을 때는 좀 적응이 안 됐어요. 잉크가 진한 걸 좋아했는데 아무래도 지워야 되니까 잉크가 완전 진할 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그노 같이 완전 검은색은 아니었고 탁한 회색?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다크 그레이 정도? 처음에는 좀 실망을 했죠, 그래서. 근데 한번 지워보고 정말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듣기로는 요즘 잉크를 개량해서 더 진한 잉크를 채용한 프릭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좀 일반적인 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프릭션이 멀티펜도 있어요. 3색 정도 되는. 학생들은 필기하고 이러면 검빨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멀티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프릭션이 제일 잘 팔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제가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돼서 요즘 학생들이 어떤 걸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패드 쓰시나요? 저는 그래도 대형 문구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상 볼펜이 없나 항상 보고 있어요. 전 색상을 리뷰할 부담이 없어졌으니까 좀 다양한 신상 볼펜들, 그 다음에 저는 국산 볼펜도 좋아하니까 국산 펜들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프릭션의 잉크는 높은 열에서 투명해지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 지우개로 문질러서 마찰열을 발생시키면 올라간 온도에 따라서 글씨가 안 보이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라진 건 아니고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더운 곳에 필기한 걸 놓거나 그러면 내용물이 싹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찬 곳에 두면 다시 나타난다고 하는데 아마 지웠다가 위에 더쓴 경우가 있으면 두 개가 겹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겹친 글씨를 다시 지우고 새로 다시 써야겠죠. 이건 그냥 뭐 TMI 뇌피셜이었습니다. 잉크가 연하다는 거는 좋게 보면 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나쁘게 보면 가독성이 떨어진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잘안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진한 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필기는 먹색이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잉크가 연해도 지워진다는 이 장점 하나가 단점을 커버하고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필사하시는 분들 있죠? 처음에 필사하시는 분들은 프릭션 볼펜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면 처음에 필사하게 되면 그 작가의 문체를 잘 모르다 보니까 계속 틀리거든요. 근데 틀린 거를 틀린 채로 넘어가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필사라고 할 수 없죠. 그건 그 작가의 글이 아니고 내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맞춤법 띄어쓰기도 틀릴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럴 때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티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만년필이나 이런 경우에는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고 위에다가 더 쓰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만년필을 쓰다가 틀려서 수정 테이프를 긋고 위에다가 볼펜 비슷한 색으로 쓴다고 해도 만년필 잉크랑 1대1로 대응하는 색깔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검은색 빼고는. 그리고 검은색일 경우에도 만년필이랑 이질감이 심해서 눈에 거기부터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싫어하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깔끔하게 프릭션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지워지다 보니까 공문서나 이런 데는 최대한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문서에 썼다 해도 차갑게 만들면 다시 나오긴 하지만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 펜이 왜 많이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학생분들도 필기하다 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수정 테이프 쓰지 말고 그러니까 프릭션 삼색 펜 이런 거 사셔가지고 뒤로 깔끔하게 지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우면서 필기하시면 다시 볼 때 더 편할 거예요. 필기한 거 다시 읽을 때도 잉크가 좀 연하니까 눈도 덜 아프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기 같은 거 쓰시는 분들도 프릭션을 쓰시면 깔끔하게 일기를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일기는 막 찍찍 그어도 되긴 한데요. 그런 걸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은 프릭션 볼펜을 한번 꼭 사용해보세요. 가격도 1600원 정도로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생각보다 꽤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굵기도 0.38이 나오니까 작은 글씨 쓰시는 분들도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알만한 펜으로 가져왔어요. 첫 번째로 유니 제트 스트림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 파일로트 주스업. 데브라의 사라사 클립.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마 요거를 의식해서 만든 디자인인 것 같아요. 시그노가 약간 뚱뚱하잖아요. 시그노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여학생들은 손이 좀 작으니까 되게 가느다란 거를 만들어냈어요. 팔레트 프릭션 어떠세요? 한번 써보고 싶지 않으세요? 근처 오프라인 문구점에 가시거나 온라인 문구점에서 프릭션 볼펜 꼭 사서 써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에 궁금한 펜이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히 확인하고 답변 드리고 메모해놓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빠이.